안녕하세요. 저 오늘은 김포국제공항입니다. 오늘은 저 제 여자친구 이승우 선수와 저 일본을 떠납니다. 오늘 사실 제가 프로 생활을 하면서 여름 휴가를 짧게 받았는데 그때 해외여행을 가는 건 처음인데 이승우 선수가 좀 심심하다 그래가지고 이승우 선수랑 둘이 저기 일본을 떠날 예정입니다. 수고해. 우리 저 어디 가니? 저희는 오사카 간사이 공항으로 갑니다. 와 미친 거지. 내가 너랑 여행을 왜 가냐? 방금 봤더니 형 주변에 커플들 엄청 많은 거. 커플 가족끼리는 이제 남남은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야 아시아 엄청 크네 비행기. 와 비행기가 엄청나게 큽니다. 드디어 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10시 반입니다. 오늘 이승우 선수가 오늘 여기 기차 시간부터 오늘 뭐 먹는 것까지 다 계획을 짜서 오늘 저는 이승우 선수만 따라갈 예정입니다. 오늘 저희 식사가 5끼가 예정이 되어 있다는데 한번 제가 이승우 선수 따라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기차 티켓 같은 걸 끊어서 탔는데 근데 마켓 탄 거 아니야? 아니 이거 확인을 한번 해봐. 오사카 가는 건지. 땡큐 땡큐. 지금 정확히 지금 1시간 반째 지금 지하철에서 지금 멈춰가지고 지하철이 움직일 생각을 안 합니다. 네 드디어 이승우 선수랑 걸어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항상 도착 시간보다 2시간 늦게 도착. 네 여기 호텔인데 네 이승우 선수가 호텔 찾았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이야 이 유명한 거리로. 와 야 승우야 여기 줄 쓴 것 봐. 저희는 그 제가 그때 한번 갔었던 엄청 오래전에 여기 훈련하러 와서 왔었던 저기 백엔 초밥집을 갈까 하는데 그때 그 맛이 날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43엔으로 가격이 다 올랐네요. 와 역시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게 역시 맞는 말이군. 몇 차 드셨어요? 저 15개 먹고 이승우 선수는 17개 먹어서 제가 졌습니다. 네, 저 이승우 선수랑 동키호텔에 왔습니다. 동키호텔 와가지고 이승우 선수하고 저하고 이제 원래 살려던 야마자키랑 히비키랑 양주가 일본에서 엄청 유명하다고 하는데 그 술이 여기 동키호텔 6층에 팔아가지고 지금 급하게 이승우 선수가 지금 검색 중입니다. 동키호텔가 이승우 선수가 알아본 게 좀 더 비싸다는데 구하기 어려운 술이니까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그렇게 핫하다던 도톤보리. 와, 오늘 근데 생각보다 사람 별로 없다. 내가 왔을 때는 진짜 많아. 돌아봐. 와. 뒤에서. 미안, 진짜 미안. 와. 사진 한 찍자, 여기서? 네 핸드폰으로 사진 한 찍자.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 좋은 날에는 저 일본 오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와 일본은 진짜 오면 안 될 것 같아. 진짜 개도 와. 현재 시각 5시 16분. 저희는 1시간만 자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수면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너 혼자 나갔다 알았지? 지금 6시 40분입니다 아 지금 정확히 1시간 잤는데 아 이승우 선수가 저기 안 일어난다고 깨워가지고 지금 힘들게 일어났습니다. 아 일본은 한국처럼 12시 1시까지 안 한단 말이에요. 아 내가 INTJ잖아. 너도 T지? ISTJ잖아요. INTJ야. 아이엔이에요? 아 S인지 N인지 모르겠는데. 나도 J인데 아, 너 같은 J 만나니까 졸라 피곤하다. 어? 아 이치란 라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이 FT 아일랜드 저 이용기 씨가 먹고 간 건데 기본 이게 마늘인가? 마늘 이게 뭐야 매운맛인가? 실파 차슈 여기는 누가 유명하신 분이 이렇게 어떻게 먹고 갔는지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놨네. 와 수아야 저 내 것도 하나 표시해놓을까? 어? 네 것도 하나 표시해놓을까? 어? 야 다음에 드실 거면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명한 김치랑 대통령이 마무리하고 다음 음식을 부시러 가겠습니다. 다 먹었어? 네. 아, 국물은 도저히 짜서 못 먹겠어. 다음 여기 왠지 로컬들만 오는 맛집 느낌인데 인사타 아닐까요? 야 여기서 닭꼬치 야끼니쿠 뭐 이런 거 팔 것 같은데? 이자카야? 네. 와 이런 골목이 다 있네. 우리나라에도 이런 데가 많은데 아 우리나라에 이런 데를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승우 선수 추천 저 야끼니쿠 집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와 엄청 좁네. 6개 맞다고 그냥 완전 우상겹입니다. 우상겹. 근데 진짜 김치가 살짝 매콤했으면 진짜 웬만한 한국인 김치보다 맛있긴 하겠다. 네 여러분 이번 여행 테마가 사실 하도 출연료 논란 때문에 직원 복지로 온 테마 여행인데 원래 제 위에 그 맞사수가 한 명 있는데 맞사수 분께서 결혼을 하셔가지고 못 오셨는데 그래서 사장님은 결혼을 언제쯤 아 여기 진짜 괜찮습니다. 여기 와. 여기 그 글리코상을 보러 저기 왔는데 와 아 사실 저희가 이거 유람선을 타긴 했는데 와 안녕 야 근데 여기가 밤이 훨씬 더 이쁜 것 같아. 와 그치? 진짜 아 그냥 관람차도 있네. 우리 남자끼리 관람차는 타줄 알자. 아 야 저거 야 선생님 야 저 우리 할 수 있잖아. 야 정말 유튜브 각을 위해서 드리블 치는 거 한번 보여줘라. 야 저거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여기 편의점 와가지고 저 이승우 선수 추천인 와사삭? 한국 버전 와사삭이라는 한번 먹어봅니다. 맛있어? 아는 그 맛이에요? 아는 그 맛. 아 근데 사실 일본이 음식이 좀 더 디테일이 있는 것 같아. 저는 일본 음식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오, 인정 인정. 와사삭 인정. 그 지금 편의점에 내일 아침에 먹을 빵을 고르러 왔습니다. 아 여기 일본에 또 편의점 빵은 또 다 맛있잖아. 근데 이거 말고 모찌들이 있을 텐데 모찌들. 이런 거? 어? 많이 나갔네.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 맛있게 생겼어. 메론빵 맛있어? 이거 메론빵이야. 메론빵 약간 좀 소보로 버섯 느낌이야. 이거. A few moments later. 밤 11시가 다 돼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와.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 맥주 한 잔 오늘 하고 내일은 일본 2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어때요? 맛 어때요? 와 레몬 즙한 거 겁나 셔. 와 많지 않네. 달달한 느낌 아닌데? 오늘 하루 끝!